삶의 어려움과 또 곤란한 상황 가운데 혹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의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길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의 연합이 무서운 기세로 침입한 그런 위기가 정말 가득한 상황에서 여호사밧의 군대는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와서 내가 하는 일을 보기만 하여라. 여러분, 전적인 책임, 하늘을 향해 손을 내미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제 이 싸움은 유다 백성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시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전장으로 나갈 준비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견고히 서게 될 것이라고 담대히 외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든지 안 되어 있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여 들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시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손을 들고 울며 나오는 자녀에게 전적인 책임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쟁은 나의 것이다. 너는 와서 보기만 하여라.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전쟁을 준비하며 여호사밧이 최선봉의 예복을 입힌 찬양대를 세웠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완전한 신뢰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전쟁 한복판에 찬양대를 가장 최선봉에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대적들은 예리한 칼과 창으로 무장하여서 무자비한 표정으로 서 있는데 여호사밧의 군대는 가운을 입은 찬양대가 맨 앞에 나와 서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상황인 것이죠.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칼과 창을 쓰지도 않았는데 대적들이 서로의 칼날에 추풍 낙엽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과는 보나마나 여호사밧 군대의 대승리입니다. 전쟁의 전리품을 3일 동안 챙길 정도로 엄청난 승리를 찬양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곧 찬양 골짜기로 부르게 되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 궁핍과 괴로움의 골짜기에 들어설 때면 걱정과 두려움, 한숨과 같은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어올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험난한 골짜기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죠. 믿음이 없이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은혜로 찬양하기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위해 싸우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담대한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골짜기마다 찬양을 무기삼아 나아갈 때 우리가 힘들어 우리의 힘으로 싸우지 않아도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깊숙하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평생 가운데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런 전쟁,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